왜 돈이 남지? 다음 날 존나 못하네? 어떻게 나를 이영호의 이영호 언어 해석해. 왜 돈이 남지? 자원 관리 존나 못하네. 뭐야? 그냥 경기 볼 때 얘기하는 건가? 어 이거 왜 돈이 남지?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? 그럼 나 오늘 만약에 나한테 영호 형이 와서 내 거 보다가 야 상호야 너 왜 돈이 남지? 이렇게 하면 나 자원 관리 존나 못한 거네. 야 너 왜 저기로 갔어? 이건 판단 개쓰레기고. 아직 할 만한데 불리하긴 한데 내가 하면 이김. 영호 형이 이거 많이 쓰는 말이야 진짜로? 아 저는 나 영호 형 난 스타를 잘 안 봐갖고 많이. 영호 형 이거 진짜 많이 써? 아니 왜 저기서 저런 판단을 하시네. 찌찌스 사람 새끼 아니네. 아니 왜 이렇게 게임이 멈춰있지? 움직임 개느리네. 아니 오는 거 봤잖아. 왜? 반응 속도 사람 새끼 맞아? 아니 이 싸움을 왜 지는 거지? 전투 존나 못하는 게 적어놔야겠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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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. 뭔가 플레이가 좀 마치 아쉬운데? 뭔가 돈도 너무 많이 남고. 아 돈이 많이 남고 판단도 안 좋아. 에? 판단? 판단도 그러니까 막 아니 뭐가 문제예요?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지. 아 리플 한번 볼까? 네! 어 아 여기서 투팩 안 지웠던 이유가 있을 텐데 뭐였더라? 너 어떻게 배운 거냐? 네가 배운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. 궁금한 거 어떻게 배운 거야 여기서?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어 일단 특별하게 좀 투팩 잘 들어요. 근데 형 유튜브 보면서 오늘 하나 더 배운 거 있어. 뭐? 원바락 더블 벙커로 딱 막으면서. 아니야 없는 빌드야. 예? 네? 없는 빌드. 형 그렇게 하던데요? 아니 개쓰레기 빌드야. 오재욱 총님이랑 할 때 못 하던데. 아니야 개쓰레기 빌드야. 아 그래요? 그거 이해 안 했어. 형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? 다 물어봐. 형 팀이 지고 있는데 왜 웃고 있었어요? 팀이 지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? 몰라. 아니 그 상황이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그때는 제가 여유 있었어. 내가 다 잡을 거니까 진짜. 어 그때 진짜 형이 전성기거든요. 아 완전 자신 있는. 어 그때는 좀 막 그냥 막 상대 안 가리고. 아 지기가 더 힘든 시기야.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그럴 때라서 좀 여유 있었지 그때.